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화분을 보다 보니까 이 아이스그린이 자꾸만 하나씩 마르고 자꾸만 죽는 거예요. 이게 한번 군생인데 지금 여러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씩 말라 죽고 녹아버리고, 그래서 녹는 과정에서 제가 물을 너무 주었나? 물을 주어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뽑아보니까 이렇게 줄기가 뒤에 이렇게 줄기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리고 이렇게 말라서 제가 다 짜먹거든요. 이렇게 말리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조금 줄기가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한번 얘를 한번 심어봐야 되겠어요. 근데 얘가 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참 예쁜 아이스그림인데 너무 안타까워요.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난번에 하초 심으려고, 다른 다육이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해놨던 거거든요. 밑에 조그만 난석을 밑에 깔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제가 만든 흙인데요. 여기에 7대 3이에요. 상토가 3, 또 펄라이트, 다육이볼, 그 다음에 산야초, 마사토, 여기에 계피가루, 계란 껍질 가루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스그린 이렇게 묻어서 심어봐야 되겠어요. 또 여기다가 좋다고 뿌리 내리라고 상토를 올려주면, 제가 한번 하나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상토 위에 올려놓으니까 얘가 녹아버리더라고요. 상토는 안 하고 그냥 제가 만든 다육 이름만 이렇게 해서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어요. 얘는 아예 없어요. 뿌리가 아예 없는데 그냥 올려놓을게요. 이게 어떻게 다 자랄지 궁금하네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이시그린 정말 예쁜데 요즘에 아이시그린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지금 저한테 온 지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잘 크고 있었는데 갑자기 겨울부터 좀 이상했어요. 겨울에 얘는 얼지는 않았거든요. 이상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지켜볼게요. 어떻게 잘 내릴지 이제 다육이가 하나씩 이렇게 병이 나서 하나씩 없어지면 너무 속상해요. 진짜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기면 진짜 속상해요. 아이시그림 왜 그러는지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이렇게
좀 심어봤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뿌리를 잘 내리고 잘 살아야 될지.